안녕하세요. 상가 몽땅의 최원철입니다. 아, 오늘은 5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이 자연상권 중에서 경리단길하고 이태원을 답사를 하려고 왔습니다.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언론에서 경리단길이 지금 공실이 너무 많고 계속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도대체 얼마나 지금 상권이 죽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경리단길하고 이태원 쪽이 상권이 더 활성화될 여지가 있는지를 좀 나름대로 알아보고 또 현재 분위기 계속 언론에서만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실이 많고 어떤 현상인지 좀 알려고 이 경리단길하고 이태원 상권을 답사를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상권이 죽었길래 언론에서 계속 경리단길하고 이태원 상권에 대해서 공실이 많다, 정말 공실이 많이 생겼다. 2번 출구 해방촌 경리단길로 2번. 자, 2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서 경리단길까지 한번 쭉 가봐야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녹사평역인데 이쪽은 경사도가 있고요, 지하차도가 있어서 뭐 상권이 여기는 아직 살 수가 없는 구조네요. 그리고 자동차 대리점들이 있고요. 골목길 형성할 때는 아니고 이 녹사평역이 길 맞은편에는 없고 2번 출구 여기를 통해서 경리단길까지 걸어가서 그 다음에 횡단보도나 뭐 지하도를 통해서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는 전철역이 출구가 전철 출구가 이쪽에 지금 제가 나온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이 초입을 조금 촬영을 하려고 원래는 6명이서 이 답사를 같이 계속 2주 간격으로 일요일마다 다니고 있는데 조금 지금 1시간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11시 10분이네요. 여기는 이쪽은 미군용 시설입니다. 부대인 것 같아요. 미군용 시설. 자, 이제 잠깐 쉬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저 맞은편 아까 이쪽으로는 동선이 저 보이는 데가 지금 녹사평역인데 동선은 이쪽으로 잡히네요. 일로 해서 경리단길까지 동선이 가로수길로 잡히고 맞은편은 이제 동선이 안 잡히는데 그래도 사람은 몇 명 다니는데 저 맞은편에 그 빨갛게 보이는 피자집이 A4 용지로 뭔가 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임대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거리감이 있는데 저기 사주 다로집은 아직 영업 중인데 지금 뭐 낮이니까 문을 안 열었고요. 사실 입지적으로는 여기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여기는 차들은 많이 다니고요. 전철 출구가 저 위쪽으로 보는 경사도 위에 지나가면 이제 용산구청 쪽으로 가는 곳인데 자 다시 걸어가 볼까요? 걸어가는 동안 제가 이제 상권을 개인적으로 두 개로 분류했죠. 일반적인 뭐 분류 방법을 말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부족하지만 상권을 두 개로 분류했습니다. 자연 상권하고 계획 상권으로
계획 상품은 뭐 강의들을 들으신 분들이나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도시, 즉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들어서 입주가 되면 상권이 형성되는 것을 제가 이제 계획 상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지금 경리단길처럼 또는 이태원처럼 도시계획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어떤 자연 발생적으로, 이태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상권이 형성됐고 경리단길은 뭐 한 2000년 제가 2010년 한 2010년 정도부터 경리단길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상권이 형성돼서 한 2012년 13, 14, 한 15, 16년까지 한 17년까지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됐었죠. 그러다가 지금 한 2년 사이에 급격히 상권이 하락을 했다고 기사에 너무 많이 뜹니다. 자, 이 지하차도를 건너서 맞은편 쪽, 저기가 이제 경리단길 초입입니다. 지금 이 화면상으로 노랗고 2층은 노랗게 칠해져 있고 3층, 4층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건물, 여기가 이제 경리단길 초입입니다. 초입인데 지금 여기는 그래도 바베큐, 커피, 스탠딩 커피, 경리단 570, 오노야키, 세계과자 할인점 등등이 있네요. 자, 여기가 이제 경리단길 초입 사거리네요. 그리고 지금 아직 확인은 못 해봤지만 저기 보이는 저 차들이 나오는, 승용차에 나오는 저 골목에 뭐 노용철이가 서점을 냈다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쪽도 몇 개의 특이한 업종들이 있는데 뭐 장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한번 일단 여기를 한번 볼까요? 지금 지하 출구에서 나와서 네, 초입인데 지금 디저트 가게가 있고 추억의 연탄구 있지만 아직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실이고요, 임대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공실 임대문이 나와 있고요, 공실 임대문이 되어 있고요. 어이구, 초입인데 초입에도 지금 하나 1층에 점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중에서 네 개가 지금 공실 주르륵 되어 있네요. 과연 어떤 요인으로 이게 경리단길 상권이 죽었는지.